마지막까지 황씨 가족들이 쓰셨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형이 있었고 저희가 보존 복원공사를 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개방을 잘 안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봄 풍경이 굉장히 예쁘고 이곳 일대가 참 좋기 때문에 이번에 낙선재 특별관람이라는 이름으로 잘 개방되지 않은 곳까지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선재 일대 뒤편에는 계단식 정원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그 아름다움을 더한 화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편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정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왕실 가족들의 휴식 공간으로 쓰이면서 봄에는 더욱 그 운치가 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만월문과 꽃담이 있는 곳이고요. 낙선재 특별관람과 달빛기행이 있을 때만 저희가 개방하는 곳입니다. 관람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고요. 목숨 숫자 같은 굉장히 좋은 문양이 새겨져 있고 이렇게 포도를 보시면은 다산을 기원하는 헌종의 마음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오시면은 그 시원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원한 곳에 오른다는 뜻을 가진 상냥정을 보실 수 있고요. 일대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 당시 낙산, 남산, 인왕산의 모든 풍경이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탁 트인 광경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황씨 가족들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하는 것 같습니다. 홍매화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봄에 꽃 구경을 가야겠다 하다가 낙선재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가는 거 저 예쁘게 보고 싶다 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좀 흥미로운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 듣고 있습니다.